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솝우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임금님을 얻은 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평화로운 연못에 개구리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도 임금님이 있으면 좋겠다. 개굴, 맞아, 맞아, 개굴, 개굴. 개구리들은 밤낮으로 신에게 빌었어요. 신은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토막 한 개를 던져주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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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니, 목소리가 뭐였더라? 개구리 소리가? 아닌데. 개굴. 아닌데, 이것도.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기야, 응아씨, 나나나나.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였더라? 개구리들은 임금님이 왔다면 좋아했어요. 하지만 곧 움직이지 않는 나무토막만 임금님에게 실증났어요. 더 훌륭한 임금님을 주세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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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개굴 맞아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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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명 정하면 될 텐데, 그쵸?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난 신은 커다란 황새를 보내주었어요. 개구리들은 흰색 황새를 보고 좋아서 다가갔지만 황새가 입을 크게 벌려 개구리를 모두 다 잡아먹었답니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농부와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마을에 몹시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는 아버지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렸어요.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사자가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리가 있나, 근데? 굶어 죽을 때 잡아먹겠다, 사자가. 가족이, 그쵸? 어흥, 저 소녀와 결혼해야겠다. 사자는 농부네 집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흥,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소.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섣불리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거절했다가는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소녀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전그 뾰족뾰족한 발톱과 이빨이 무서워요. 사자는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농부네 집을 찾아갔지요. 어흥, 이제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근데 사자도 좀, 되게 어리석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고 발톱 뺀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발톱을 꼈는데. 그때 숨어있던 농부가 다 나타나 사자를 마구 때렸어요. 발톱도 이빨도 없는 사자는 무섭잖아! 어림없다, 이놈아! 사자는 발톱과 이빨을 뽑아버린 것을 후회하며 숲으로 도망쳤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